네, 안녕하세요. 미서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, 이런 번째 시간 I can't stop 이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. stop은 멈추는 거고요. I can't stop 하면 중지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. 계속하게 된다는 말이에요. 자, 대표적인 표현은 I can't stop it. 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멈출 수 없어. I can't stop it 이라고 말하는 거고요. 행위를 말하고자 하면 널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어. Loving you. 내 마음은 계속 널 향하고 있어. 라는 표현이죠. 자, 그런데 이런 패턴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stop ing라고도 말합니다. stop ing. stop 다음에 ing를 써서 뭐 하기를 멈추다 라는 표현이 완성되고요. 그 앞에 I can't를 붙여서 그걸 멈출 수 없어 라는 표현까지 확장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stop ing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뭐 하기는 ing를 어차피 다 쓰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stop이 아니라 얘가 want였으면요. want 다음에는 to love가 옵니다. help 다음에는요. help는 역시 말리다, 멈추다 이런 얘기인데요. 역시 loving이 옵니다. 자, like 다음에는 나는 뭘 하기를 좋아해 이런 표현 있잖아요. like 다음에 like to도 오고요. like ing도 같이 옵니다. 자, 이거 어떤 현상이냐면요. 어떤 동사는 그 다음에 ing를 받고요. 어떤 동사는 그 뒤에 to를 받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동사 ing를 외워놓자 이런 얘기입니다.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. 자의적이에요. 그냥 걔는 그렇게 쓰이기로 돼서 그냥 그렇게 쓰이는 거지 어떤 원칙이 딱히 없습니다. 그럼 질문할 수 있죠. want 다음엔 to, stop 다음엔 ing 이걸 다 외우지. 왜 stop ing만 외우는 걸까요? 여러분 뭐뭐 ing는 들어보셨지만 뭐뭐 to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. 왜냐하면 want to는요. 그냥 문장을 말할 때 want to, 심지어는 wanna 이렇게 해서 합쳐서 말하게 돼 있고요. 저절로 외워진다는 의미죠. 그러나 stop 다음에는 ing가 stopping이 아니라 stop loving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암기를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은 I can't stop 다음에 ing를 이용해서 어떤 표현든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. 난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어. I can't stop thinking 이 왔고요. about that을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고 해서요. 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. I can't stop thinking about that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패턴이었습니다.